난소의 기능을 뜻할 때에는 난소 안에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AMH 호르몬 수치로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과 난자의 질과 배아의 질이 좋은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나이 호르몬이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난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수량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을 해서 더 이상 배란한 난자가 없으면 폐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난자의 수가 적게 남아 있다면 임신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AMH가 낮게 나온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AMH가 낮게 나온 것보다는 좀더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난자의 절대 수량이 적더라도 난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사실 임신에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결혼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후부터 임신을 시도하실 때 결혼 전까지 3개월 정도는 임신을 위한 적극적인 몸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임신을 시도하는 것보다 충분한 몸 만들기를 통해 난자의 질을 상승시킨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임신의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위한 몸 만들기의 핵심은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과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아마 장기간 체력의 혹사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진단이나 한약을 통해 양기의 부양이 필요하고 자궁신부 치료를 통해 하초순환의 개선이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건강하고 빠른 임신을 기원합니다.